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이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거의 쑥대밭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법 체계를 마음대로 교란시키고 흔들고 있고 이미 입법 권력을 장악했고,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재명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법과 제도를 다 악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재명 한 명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고 있고, 그거 이 범죄 수법도 너무나 치졸하고 교활하고,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 술술을 다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지방에서 지방 권력을 이용해서 거기 부패한 세력들과 결탁돼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이 부정 행위를 저질렀고, 나중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일종의 카르텔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대통령이 돼서 전체 국가를 말하자면 자기 세력 휘하에 두려고 하는, 자, 이런 세력이라는 점에서 거대 악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 악. 자, 원래 이 그 악은 일본의 다나카 수상, 다나카 수상의 권력 비리에서 나왔습니다. 로키드 마틴이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는데, 그냥 일본에서 굉장히 인양력 있는 지도자였는데, 그런데 거기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일본 도쿄 이 지검에서 꾸준히 그리고 치밀하게 대범하게, 그래서 결국은 구속을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 다나카를 구속시킬 수 있을까 했는데, 자, 그러나 일본 검찰이 이걸 통해서 일본이 이 법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다나카는 뇌물 등 이 굵직굵직한 정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 수사, 언론 다 장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결국은 이 검찰 손에서 구속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일종의 다나카는 선 굵은 범죄다, 뭐 이렇게 본다면, 이재명은 거짓말과 술수, 공갈, 회유, 그리고 각종 쇼를 동원한 그야말로 치졸하고 잔혹한 범죄자다 하는 점, 이게 좀 다를까? 어쨌든 보면은 그 악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입니다. 자, 이 이재명 관련해서 이 다섯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의문사를 했습니다. 자, 이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이 죽었고, 대장동 사건의 실무 책임자, 그리고 법과 사용의 참고인 등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는데, 다나카도 보면은 이 로키드 뇌물 사건 관련해서, 자, 이 운전기사, 다나카의 운전기사가 죽었고, 사건 추적했던 기자도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준 기업인 통역 등도 몇 달 간격으로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악 사건의 주변에는 죽음의 공포가 드리고 있다 하는 점에서도 비슷한 형태가 아닐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도 겁을 내고 스릴도 느끼고, 그래서 일종의 뭔가 이재명 신드롬 같은, 그래서 이재명을 따라다니는 개딸들 보면은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재명은 여성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고, 또 이 여배우의 스캔들 과정에서 여배우의 그런 주장이 돼서도 전부 다 모른다 아린다 거짓말을 한 걸로 보면은 철저하게 여성을 파괴하는 그런 인격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재명을 추종하는 세력들 가운데 아주 상당수가 여성들이라는 점, 자, 이런 걸 보면 두려워하면서도 따르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 최근에 이화영 경기부지사, 이 말하자면 자기의 2인자, 경기도 2인자였던 그 사람도, 자, 본인에게 이 그 불리했던 진술을 다 뒤덮고 이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다 번복을 했는데, 다시 또 번복을 하면서 자필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번복을 하는 과정에 부인이 등장하고 이재명 측근이 나타나고, 자, 부인도 탄원서를 쓰고, 자, 이재명 측근이 나타나서 이 이화영을 면회도 하고, 자, 이래서 온갖 압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법 방해, 자, 이런 것들도 보면은 정말 이재명의 수법은 대범하고 노골적이다 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본인이 당선 무효형으로 직전에서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혀졌는데, 그래서 극적으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무죄 선고에 주도한 대법관이 바로 대장동 주법인 김만배를 8차례나 만나가지고 나중에 김만배로부터 매달 1,500만원씩 1년 동안 받아왔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법 거래를 했다. 그러니까 판결도 뒤집어 버리는 정말 무시무시한 이런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바로 이 거대한 비리 집단과 그리고 그들 주변에 있던 공생하는 이런 세력들 간의 카르텔이 작동을 해서 이재명 집단을 만들고 있는,
이재명 안에 코어 집단을 또 다른 이너스크린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도 부결시켜버렸습니다. 자, 이재명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당 대표이기 때문에. 자, 기본 원인은 이재명에게 불리한 재판부를 구성하지 못하게 사법부도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재명은 지금 김명수 체제에서 유창훈 부장판사가 자신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새롭게 대법원장이 임명이 되면 자, 사법부도 내년 2월달에 인사를 통해서 다 바뀌게 되는데 그걸 막고 김명수 시즌2를 계속 이어가면서 내년 2월 인사를 통해서 다시 이재명에게 유리한 사법부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균용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못함에 따라서 차기 대법원장이 임명이 늦어지면 민변회장 김선수 대법관이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법부도 이재명 체제로, 이재명의 장악한 체제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를 그렇게 구성을 하고 또한 그런 판사들을 요직에 앉혀가지고 입법부 장악에 이어서 사법부 장악을 한다. 자, 이쯤 되면 이재명은 그악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의 권력을 쥐고 흔들고 있는 또 다른 대통령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또 다른 대통령. 자, 입법부 장악은 물론 정부까지 발목을 잡고 있어서 사실상 지금 정부를 위협하고 있는 최대 세력이 지금 이재명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대 관련 사건은 지금 2년 가까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명을 구속시켰지만 정점에 있는 이재명을 잡아넣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중에 코미디입니다. 그러니까 관련자들이 전부 다 이재명이다 라고 지목하고 있지만 이재명은 내가 아니다. 전부 다 그 밑에 사람의 탓이라고 돌리고 있고 거기도 재판부가 쩔쩔매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이 열리는데 이재명은 자 나는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야 하니까 80분 재판하고 그만뒀습니다. 80분. 80분 재판도 이재명의 인정신문 그리고 변호사의 뭐 공소사실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고 거기서 이재명은 자신의 측근인 정진석을 껴안아보고 싶다. 그래서 경진산을 껴안하고 등을 두드리는 아주 이런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사법부를 농단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80분 만에 이 재판을 끝냈는데 이따가 본인은 병원에서 다시 택시를 타고 가서 자, 이 최상병 관련 특검 그것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고 있는 이 특검의 패스트 트랙을 올리는데 거기에 투표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택시를 타고 여의도에 나타났습니다. 자, 본인이 다른 차를 타고 올 수 있지만 택시를 타고 갔다. 이것도 굉장히 선전선동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재명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본인이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농단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검찰은 지금 사상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을 수사하고도 이렇게 최대 그악을 구속하지 못했다는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사건이라도 이렇게 권력을 동원하거나 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저항하면 잡아넣지 못할 거 아닌가. 자,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바로 세우는 일은 바로 이재명을 구속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지금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쌍방울과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영장을 12월 9일날, 지금 10월 달에는 바로 이재명 관련해서 이제 국회가 열리거나 이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끝나는 12월 9일날 영장을 재청구하겠다. 자, 그래서 그 외에도 지금 이재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 새롭게 시작된 것도 있습니다. 김만배와 신학림의 뉴스 탐파 가짜 뉴스 사건에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공모했다는 의혹. 자, 그리고 권순일과 김만배가 재판 거래했던 사건에도 지금 검찰이 배당을 받아갖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쪼개기 후원금, 쌍방울에서 쪼개기 후원금을 했다는 의혹. 정자동 호텔 특혜 로비 의혹. 자, 이렇게 수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재명이 하고 있는 수사는 이미 하고 있는 것만 해도 한 10여 가지 되는데 수사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래 하더라도 제대로 된 영장 청구, 제대로 된 구속, 영장 발부, 이게 중요한데 이게 다 곳곳에서 막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재명 하나 잡아넣지 못했어. 대한민국 국가가 돌아가고 있을까? 시스템이 작동하는 걸까?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바로 대한민국을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는 주요 범죄자, 그악 범죄자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과 이 정권은 그야말로 전쟁을 벌일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이재명을 일반적인 피의자로 보면 안 된다. 특수한 경우로 보고 모든 형사 능력을 총집결해서 공권력을 총동원하고 국가 시스템을 모두 작동해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해야. 그게 지금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지금 국민들은 이재명 하나 잡아넣지 못하고 아무리 다른 잡범들, 아무리 다른 중대 범죄자를 잡았다 하더라도 이재명 하나 잡아넣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살아있나? 정치, 법치가 살아있나? 이렇게 묻고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국민은 지금 이재명을 처단하기를, 이재명을 구속하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1호 사명은 바로 지금 이재명을 처단하는 것이 아닐까. 자, 이게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갑갑하게 느끼고 분통 터지고 화나고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도 이재명 구속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시스템에 안심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의 구속. 오늘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속해서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악도 반드시 처단된다는 것을 증명을 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